1번 어른이 되고 싶어요. 엄마가 나라를 위해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나라가 샌드위치를 앞에 두고 울고 있네요. 안 먹어. 맛있는 것도 없잖아. 나라가 좋아하는 계란이 들었잖아. 싫어 싫어. 치즈 들었잖아. 나라의 투정이 점점 심해졌어요. 나라야, 너 엄마처럼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했지? 나라가 입을 뾰루통하게 내밀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 치즈를 먹어야 해. 치즈 속에 들어있는 칼슘이란 영양소가 뼈도 튼튼하게 해주고 크게 해준단다. 칼슘은 영양소. 우유, 치즈 이런 데 들어있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페트리 접시에 밀가루를 이게 밀가루야? 네, 밀가루를 적당량 털어내세요. 적당량? 적당, 많이? 적당한 양을 주래. 다 말고 좀만 넣어봐. 조금만? 네. 이 정도? 좀 더 넣어도 될 것 같아. 이 정도? 좀 더 넣어봐. 아니, 한 방울? 아니, 한 몇 방울? 그리고 나서 연화도 한번 해봐. 연화도 연화도 한번 해봐. 이 정도? 이제 그 나무로 섞으래. 섞어? 밀가루랑 나무를 섞으래. 섞은 다음에 뭐야? 밀가루 색이 변한다. 밀가루 색이 뭔가 까만색으로 변했네. 까만색이 아니고 보라색 같은데? 봐봐. 보라색 같은 느낌. 저 더 넣어봐. 요드 액을 더 넣어봐. 요드 액을 내가 닦고 있을게. 색깔이 뭔? 이 밥? 밥에다가. 이 밥 안에다가. 근데 물 좀. 나 더 하고 싶다. 연화도 해봐. 연화도. 이 정도 한다면. 이거 완전 색이 변했네. 이거 완전 되게 변했네. 연화도 해봐. 오잉? 색이 밥도, 변하나요? 밥도 냅다가 이렇게. 2번 피에로 아저씨의 비밀. 피에로 아저씨라고 하네. 아빠와 함께 서커스 구경을 간 우리. 서커스장을 비추던 화려한 조명이 꺼지자 어수선하던 서커스장이 조용해졌어요. 잠시 후 북소리와 함께 불이 환하게 켜졌어요. 사람들이 모두 머리 위를 올려다보고 와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피에로 아저씨가 기다란 막대를 들고 외줄 위를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빠, 그냥 걷기도 어려울 텐데 왜 저렇게 긴 막대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긴 막대의 중심을 잡고 줄을 건너면 균형을 잘 잡을 수 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양쪽에 힘이 같아지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중심을 유지합니다. 이런 상태를 수평이라고 합니다. 네, 뜯어보세요. 마리, 딸이. 동그랗게 말아서 붙임착지로 고정한 다음에 여기다 하나 붙여보세요. 여기. 엄마 잡고 있는데. 밧줄. 친구와 함께 실 위에 곰돌이를 올려놓아 관찰하세요. 친구? 엄마 뜯어줘. 떨어지네요. 한 부분 빨간색, 한쪽은 초록색,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해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 주세요. 동생 하나 주세요. 나는 이쪽에다가 붙이래. 동그랗게 말아서. 끝에다 붙여보세요. 이렇게. 잡아봐. 뭐가 있는 거야? 뜬다 뜬다. 떠? 떠? 그치? 잠깐만 다시. 살짝 성공! 아니에요. 맞는 거야? 오, 맞춰지고 있어? 오. 됐다! 와, 신기하네. 어떻게 알 수 있지? 우리네 가족이 수목원을 찾아갔어요. 아빠,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려면 얼마나 있어야 해요? 짧게는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을 살아야 하지. 그럼 지금도 자라고 있는 건가요? 아빠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죽은 건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초록빛 잎사귀가 바로 그 증거야. 다른 증거는 없나요? 그냥 소리나 일반적인 소리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을 소리의 증폭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연어가 뜯어볼래. 네. 뜯고 싶어? 뜯어볼래?
잠깐만. 비닐관이 있는 부분은. 연아가 하고 싶어. 연아도. 아 알았어. 한번 연아가 해. 연아. 그래서 성진기가 완성이 됐으면 그걸로 소리를 들어보래. 소리? 어. 그다음 연아 배에다 해봐. 연아 배. 연아 배? 우린 조그만 소리가 들리는 거? 소리가 들려? 두 번째는 장기자랑 대회에 나갈 수 있어요. 유치원에 다녀온 우리가 어쩐지 표정이 어둡네요. 우리가 한숨을 몰아쉽니다. 제가 잘하는 게 뭐죠?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랬어. 우리야 무슨 고민 있니? 우리가 엄마 제가 잘하는 게 뭐죠? 그랬더니 엄마가 우리 아들 잘하는 게 많지. 밥도 잘 먹고 심부름도 잘하고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니? 유치원에서 장기자랑 대회가 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랑할 게 없어요. 노래하면 되잖아. 노래 잘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창피만 당하고 말 거예요. 컵 안에 물을 뒤집으면 컵 안에 공기가 진공 상태가 되어서 기압과 진공 상태가 되어서 기압과 반대가 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어서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을 넣었으니까 페트리 접시를 올리세요. 잠시만요. 그 다음에 페트리 접시를 잡고 잘 잡고 뒤집으래. 뒤집어? 어 조심. 엄마가 뒤집어. 엄마가 해줘. 잠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지. 붙었어. 연아 손 떼야지. 손을 떼야. 그렇지 바로 그거야. 이거 아, 다 진공 상태. 바꾸자.